스파이스 걸스는 이런 식으로 데뷔를 했고 워너비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걸그룹계 일대 혁명이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음악과 스포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한테는 축구팬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킹받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샤키라? 아, 그 피케 부인? 아, 유명한 가수냐? 두 번째가 빅토리아? 아, 그 베컴 부인? 야, 유명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물론 뭐 친구들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 음악 덕후의 본능이 어쩔 수 없는 그 킹받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빅토리아의 그룹 스파이스 걸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중 하나라서 맨날 설명해 주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이 영상은 제 친구들한테 바치는 스파이스 걸스 소개 영상. 세계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노래를 보유했고 정규 앨범을 딱 3장 냈는데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걸그룹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둘 다 유명했지만은 결혼할 때만 해도 베컴이 아, 빅토리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스파이스 걸스가 걸그룹의 정의를 뒤집고 현대적 걸그룹의 기틀을 세웠다고도 평가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이스 걸스가 어떻게 잘 나갔는지 그리고 왜 잘 나갔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990년대 초의 영국을 한번 볼까요? 80년대 말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세계를 휩쓸고 그거에 자극받은 영국이 테이크 댓을 만들었어요. 자, 5인조 보이그룹 그리고 그 비슷한 그룹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은 왜 걸그룹은 없냐는 거였습니다. 스파이스 걸스를 처음 기획한 기획자 허버트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시장이 다 뉴키즈와 테이크댓의 아류들 뿐이었는데 이런 가수들은 오직 여성 구매층밖에 노릴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 소비층을 두 배로 늘리려면 여기에 남성 구매층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게 오디션 공고를 내고 5인조 걸그룹 터치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셸 스티븐슨이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이 멤버는 나중에 엠마 번튼으로 교체가 되고 자, 근데 이때 뽑았던 5명이 뽑아놓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호랑이 새끼들인 겁니다. 요즘 말하는 비글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호랑이 새끼였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전의 걸그룹 세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No, 자, 오디션에서 뽑힌 5명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멤버인 멜라니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매일 비슷하게 입는 것도 아닌데 무대에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어봤을 때 잘 안 통하는 거를 느꼈다고. 그리고 한 명의 중심축과 4명의 아이들을 두는 것도 영 별로였죠.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왜? 자, 보통 가수들은 하지만 까라면 까거든요. 어떤 한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G.O.D는 데뷔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정말 기약 없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막 버텼던 거는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H.O.T의 메인 보컬이었던 강타는 처음에 예명이 강타로 정해지니까 하루 종일 울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죠. 그래도 다들 회사를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파이스 걸스는 야, 이렇게 데뷔할 거면 안 해! 마스터 테이프를 세비어서 도망을 가요. 이때 멤버들이 세비했던 테이프가 바로 워너비였고 이때 멤버들이 어떻게 런을 했는지 한번 그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면 자, 멤버들은 이 허버트 부자 밑에서 9개월간 합숙을 했고요. 막 이제 데뷔하고 싶어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아이돌들은 처음부터 회사에서 맡아서 키우는 게 아니고 먼저 그룹을 키워두면은 이후로 쇼케이스를 거쳐서 회사와 계약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 5명은 쇼케이스까지 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 반응도 좋아요. 근데 제작하는 허버트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일단 나랑 계약하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니까 여기서 쌓인 게 그냥 빡 터진 거죠. 자, 멤버 제리 할리웰의 그 시절 회상. 우리는 다듬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당할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리고 빅토리아 또한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 곡을 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얘기하는 게 야, 그때 쇼케이스에서 다들 우리 좋아했었지? 야, 그럼 나가자. 우리 나가도 된다. 이런 거. 그룹 색깔도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재능도 못 알아보고 데뷔까지 미루는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는 거죠. 5명은 3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막 탈출 각을 쟀어요. 어느 날
멤버들이 서로 싸운 척을 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척 같이 묵는 숙소를 벗어난 명분을 만들죠. 아 저희 좀 잠깐 쉴게요 통보한 뒤에 숙소를 탈출하고 그대로 잠적합니다. 이때 세볐던 게 바로 워너비의 마스터 테이프였고 이 멤버들은 이후로 자기들이 간택한 사람을 찾아가서 워너비 틀어주고 우리들의 매니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렇게 스파이스 걸스를 맡게 되는 매니저 사이먼 퓰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애들 다섯이 와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 매니저 좀 해줘라 이랬다고 당신이 맡아주기 전까지 우리 집에 안 갈 거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광경을 보는 게 어디 쉽냐고 얘기를 해요. 사이먼은 그 에너지에 반해버리고 다섯 명의 매니저가 되죠. 그리고 원 제작자 허버트와는 반대로 너네 캐릭터를 최대한 크게 크게 보여주라고 주문하는데 이 사이먼은 멤버들의 코드를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이먼이 맡았던 또 다른 가수가 애니 레녹스였거든요. 애니는 유리시믹스 시절부터 자신의 페르소나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던 가수였고 그 존재감 덕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에 애니가 끼친 영향도 꽤 있었다고 하고 뭐 애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구맨 유리시믹스 특집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파이스걸스 다섯 멤버는 일반 걸그룹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데뷔 전에 도망친 거니까 이 허버트랑 법적 문제 좀 해결을 하고 원래 큰일은 쳐놓고 수습하는 거잖아요. 스파이스걸스는 이런 식으로 데뷔를 했고 워너비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걸그룹계 일대 혁명이 됩니다. 자, 뮤직비디오와 공연 영상들을 한번 볼까요? 유니폼 따위는 없고 리드 보컬도 없고요. 노래 가사는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닌 우정을 다뤘죠. 제가 하루는 인스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나는 가수의 데뷔곡을 가장 좋아한다. 거의 모든 가수가 데뷔곡에서 가장 호기롭고 도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이 워너비가 딱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전장이자 마치 선언처럼 보이거든요. 사랑 따위는 우정 없이는 의미 없다. 사랑에 매몰됐던 기존의 걸그룹에 일침을 가한 것 같기도 하죠. 스파이스걸스를 관통하는 핵심 슬로건이 바로 걸파워 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성의 힘이에요. 빅토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온통 보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벽을 깨려고 했다. 이제는 바뀔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걸파워를 말한다고요. 하지만 이 걸파워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던지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스파이스걸스는 애초에 컨트롤을 거부하고 뛰쳐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이미지를 만든 그룹 수동적으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이 소위 말하는 여성스러움에 매몰되지 마라. 이런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어요. 실제로 멤버 들이 의도한 의미도 이거였고 멤버의 멜라니 씨는 아직까지 팔에 한자로 여력이라고 걸파워 문신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스파이스 걸스는 다른 걸그룹처럼 야 얘 진짜 이쁘지 않냐? 이런 식의 영업이 안 통해요. 다섯 명은 애초에 예뻐 볼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개성과 친근함을 무기로 다가갔죠. 멤버인 엠마 번트는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소녀들에게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심어준 게 아닌가 싶다고 처음 제작자 허버트가 의도한 거는 남성층도 끌어오자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남자 팬은 상대적으로 소수고 여자들이 끝없이 입덕 선언을 해요. 스파이스 걸스는 데뷔곡부터 가사에다가 알 수 없는 말을 집어넣고 자기 PR을 하는 등 자기들만의 코드를 만들었죠. 이 의미 없는 지가직 아에 관련한 여러 썰들이 있는데 멤버인 멜라니 씨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의미 없는 바보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다가 나온 단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익명의 제보는 녹음할 때 스튜디오 같이 쓰는 팝스타가 스파이스걸스를 되게 싫어했는데 걔가 뿌지직하면서 담배 빠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똥 담배맨 영어로는 시텐 시가스라고 부른 거를 지가지가로 바꾼 거라고 밝혀요. 그리고 가사의 멤버들 PR은 사실 멤버들의 성적 취향을 드러낸 가사라고 하죠. 엠마는 Likes it on your face 아 예 뭐 젤리랑 멜라니는 Likes it on an easy V에서 E를 늘어뜨리는데 그 E가 엑스타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 모든 가사들은 스파이스 걸스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되고 특히 코러스에 있는 Friendship never ends 또한 스파이스 걸스의 대표 슬로건이 되죠. 노래 자체도 중독성의 끝판왕이라 한 대학교에서 가장 중독성 있는 노래를 찾기 위해 테스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워너비를 사람들이 가장 빨리 알아챘다는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스파이스
스파이스 걸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쓰는 초대형 걸그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쯤 되니까 이 그룹의 멤버들도 누군지 궁금해지시죠? 자, 멤버들한테도 각자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성덩어리 멤버들을 본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하나씩 호칭을 만들어준 게 시작이에요. 그 별명과 함께 멤버들의 면면을 알아봅시다. Jenny Halliwell, 결혼한 지금은 제니 호너고요. 별명은 진저 스파이스였어요. 스파이스 걸스의 사실상 리더, 도망 나올 때부터 멤버들의 행동 대장 역할을 했고, 아델이 스파이스 걸스에 환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니한테 환장합니다. 브리더워즈에서 입고 나온 유니언 잭 드레스는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이외에도 찰스 왕세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뭐 이슈메이커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멜라니 B, 별명은 스케어리 스파이스. 연습생 시절부터 제리와 함께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요. 그만큼 친하기도 또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카리스마가 폭발을 하고 워너비의 시작도 멜라니 B가 경쾌하게 열어젖히죠. 멜라니 B 본인은 이런 Tell me what you want 하는 모습 때문에 스케어리라는 별명에 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데 그 스파이스 걸스 노래 간지 넘치는 추임새가 들리면은 거진 멜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멜라니 C 별명은 스포티 스파이스. 왜 스포티인지는 영상만 봐도 보이시죠? 단체 사진에서도 혼자서 뭐 아디다스 추리닝 같은 스포츠웨어를 입는 모습이 잦은데 이후로도 멜씨는 점점 운동 마스터가 돼서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거든요. 노래를 진짜 잘해요. 멜 B와는 다른 느낌으로 에너제틱하죠.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 결혼 전까지만 해도 빅토리아 아담스였는데 별명은 포시 스파이스예요. 포쉬는 우아한, 화려한이란 뜻이니까 잘 어울리죠? 보컬 비중은 제일 없었지만은 그 빅토리아 특유의 존재감이 있었어요. 이것도 스파이스 걸스 평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매니저였던 사이먼 퓰러의 또 다른 히트 가수 캐시 데니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 캐시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멤버로 엠마 번튼. 막내라서 베이비 스파이스고요. 실제로도 가장 앳된 얼굴, 앳된 목소리를 보여줘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순둥순둥해 보이기만 하는데 사실은 아니랍니다. 제리랑 멜비가 싸울 때면은 엠마가 나서서 중재하고 그랬대요. 굉장히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섯 멤버는 각자의 개성으로 똘똘 뭉쳐서 양념 소녀들이 되었는데 요즘의 아이돌 그룹은 다들 팀으로 움직이지만 개인으로서도 하나씩 기믹이 있잖아요. 스파이스 걸스가 원조였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걸그룹의 정의를 깨보니 스파이스 걸스의 소개를 끝마쳤는데 하지만 이후가 탄탄대로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었죠. 이 스파이스 걸스로 무적은 아니었고 몇 년 안 가서 그 우정에도 균열이 일어납니다.